안녕하세요. 제가 공복수념. 그럼 복순이 사장님이 너였어? 앉아요. 앉아서 얘기해요. 말해.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? 안 했어. 안 했다고. 됐어? 그럼 됐어.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충고하는데 제발 네 입으로 말해. 안 그럼 정말 후회하게 될 테니까. 나도 널 위해 충고할게. 후회할 짓 그만해. 안 그럼 네가 다쳐. 언젠가 다시 이렇게 만나겠구나 생각했었어요. 그럼 내 딸이라는 거 알고도 데리고 있었던 거야? 그런 거야? 처음엔 몰랐어요.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. 그걸 알고도 우리 딸한테 잘해준 이유가 뭐야? 대체 무슨 마음으로 내 딸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냐고? 언젠가 공정길 씨가 와서 묻더군요. 자기는 왼수같이 대하면서 왜 복순양한테는 잘해주느냐고. 그럼 복순이 아빠도 알고 있었어? 가게 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.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. 그때 그랬습니다. 단지 복순양의 재능과 사람 됨됨이를 높이 산 것뿐이라고. 그게 다예요. 그걸 날더러 믿으라고? 믿지 않으면요. 당신네 부부는 왜 그렇게 사람의 진심을 몰라줘요? 내가 복순양한테 잘하는 것도 당신들한테 욕을 먹어야 할 일인가요? 그건 그렇다 치고. 그럼 이 선생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? 이 선생 문제라뇨? 그래, 이제야 알겠네. 네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. 무슨 얘기예요? 맞아.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다. 그런 결혼을 왜 시키려나 했어? 내 딸이 사랑한 남자를 빼서 네 딸한테 주겠다. 그거였어? 그거였어?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? 누가 뭘 뺏었다는 얘기예요? 독한 년. 맺힌 게 있으면 나한테 풀지. 어떻게 내 딸한테? 어떻게 내 딸한테?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내 딸이 이 선생이랑 사귄다니까 배가 아프디? 그래서 갑자기 네 딸 결혼을 서둘렀던 거야? 이 선생이랑 복순 씨가 사귄다고요? 그래. 복순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강호 선생이란 말이에요? 나와. 엄마. 어서 나와. 여기 당장 그만둬. 뭐? 내 말 안 들려? 여기 당장 그만두라고! 아, 갑자기 왜 그래?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가서 얘기해. 일단 얼른 여기서 나가. 아, 엄마!
어쨌든 넌 여기 못 다녀. 그러니까 당장 사표 쓰고 나와. 여긴 엄연히 내 직장이야.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사표를 쓰라니.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무슨 일 있었어? 사장님 만난 거야? 그래, 만났다. 너희 사장, 내가 만났다. 사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? 집에 가서 얘기해.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하던 일은 마저 끝내놓고 나야 할 거 아니야. 먼저 가.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. 아, 어서 같이 가재도! 옷이랑 가방이랑 안에 있잖아.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? 좋아. 그러면 애미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와.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미련 없이 나와버려. 왜 엄마? 남준호, 알고도 그런 거야? 이 선생과 복순이 관계, 알고서도 그런 거였어? 엄마. 왜? 도대체 왜? 강우 씨 사랑해서요. 강우 씨 사랑해서 그랬어요. 안 돼. 그거는 안 돼, 남주. 일단 내일 상견례부터 취소해야 되겠다. 이렇게는 안 돼. 안 돼요. 그럴 순 없어요. 이 선생이 복순이를 사랑한대잖아. 네가 아니라 복순이를 사랑한다면서. 그 말을 믿으세요? 뭐라고? 그 아줌마 말을 믿냐고요. 그럼 아니라는 거니? 어쨌든 중요한 건 제 진심이에요. 강우 씨도 언젠간 제게 마음을 줄 거예요. 아니, 그러려고 했는데 복순이 때문에. 복순이만 아니었으면 우리 두 사람 지금 잘 되고 있었을 거예요. 그건 네 생각이고. 어쨌든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.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야. 할머니도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. 아마 이 사실을 아시면 절대로 허락 못 하실 거다. 할머니께 사실을 말한다고요? 당연히 말씀드려야지. 그래요. 마음대로 하세요. 대신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. 복순이가 누구 딸인지 할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.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? 그러니까 예정대로 상견례 진행시켜주세요. 엄마가 제 부탁을 거절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이 결혼 저한테 중요해요. 어째서?